안녕하세요, 리키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볼 겁니다. 동물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많은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숭이라든지 오랑우탄이었나? 오랑우탄이라든지 고양이들 마술뿐만이 아니라 그 야바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되게 순수하다. 아, 이런 관객들만 있다면 마술사들은 정말 행복할 텐데 현실은 없습니다. 그런 관객분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동물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어떤 거냐? 바로 앵무새입니다. 앵무새는 원래 마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트너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온 이 앵무새들은요, 제 애완용 앵무새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마술을 할 거냐면 사료? 간식 같은 게 있대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마술을 해볼 거거든요. 두 개 주셨거든요. 해바라기 씨와 죽은 벌레. 일단 만져나 볼까요? 너무 가벼워. 이렇게 생긴 애벌레 말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짠! 해바라기 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해바라기 씨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만나볼 앵무새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박수 치면 놀랄 것 같아. 자,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녕. 일로와, 일로와. 와, 안녕. 잠깐만. 아니야, 이거 반전 아니야. 아차. 일로 오세요. 으차. 짜잔. 설기와 시루 잔디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이 세 마리의 앵무새와 함께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앵무새가 마술 보는 리액션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앵무새가 마술하는 것만 봤지 마술 보는 리액션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 이쁘다. 밥 먹는 거 진짜 귀엽네. 그럼 설기와 시루에게 먼저 마술을 보여줄게요. 자, 설기와 시루야. 자, 요거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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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짠! 여기 있네. 다시. 요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얘 멍 때렸어. 여러분들에게 설기의 장기, 장기인 도라를 보여드릴게요. 자, 설기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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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완전 귀여워. 세 바퀴 돌았어. 완전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듣지? 아, 진짜 똑똑하다. 자, 이번에는 그럼 가장 덩치가 큰 잔디한테 마술을 보여줄게요. 자, 잔디야. 여기,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해바라기가 있다. 이 해바라기를 얍! 세상 어메! 자디 봐봐. 자, 큰 거. 자, 큰 거. 요 큰 거. 큰 거.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큰 거 어디 갔지? 잔디 뒤에서 나왔네. 잔디 너 삐진 거. 삐졌어 얘 지금 안 봐. 삐졌어. 여기 여기 여기. 마술을 보고 삐지는, 앵무새가 삐지네요. 오늘 알았네. 마술을 보면 기분이 나빠하네. 이렇게 앵무새들이 마술을 보는 앵무새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잔디의 개인기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둥기둥기. 세상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싫어! 아니야.